앉아. 여기 조금 내려가면 있더라고. 해바리는 뭘까요? 네. 네, 세조. 조선초 세조가 피부병 치료를 목적으로 성원사를 오던 중에 계곡에서 목욕을 할 때 의관을 걸어둔 곳이라고 합니다. 아, 간대거리. 이곳이네요. 네. 동자승을 만나 금융위로부터 유지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호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세조는 피부병이 완치되었고, 그때 만난 동자승을 나무에 조각하게 였으며, 이 목각상이 상원사 목조 문수 동자 좌상이라고 합니다. 하는 상원사 주변의 기림자 현이치. 현이치, 일단 상원사 저를 둘러보고, 아까 간대거리 봤죠? 여기서 끝입니까? 우리 정멸 보공. 아, 맞다. 정멸 보공 중요하니까 보고. 사자암은. 우무소 사자암이 보이네요. 사자암 보고, 비로봉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자, 관찰 노선은 1.8km 1시간용입니까? 그렇네요. 네, 1시간. 보이네요. 불상을 모시지 않는 법당, 정멸보금과 세조인가. 가래나무, 나무. 가래나무. 짝대기야. 짝대기야 하면 돼. 자, 5대 서약을 하고 들어갑시다. 일단, 하나. 바른 생명을 아끼면서 함께 살아갑시다. 둘. 남의 것 욕심내지 말고 자기 살림을 아낍시다. 셋. 맑은 몸과 정신을 지니고 바른 행동을 합시다. 넷. 남을 존중하고 말씀을 아낍시다. 다섯. 밝은 생활을 하면서 좋지 못한 것을 하지 맙시다. 네,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아마 스님이? 많이. 자, 번뇌가 사라지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라지겠네요, 지금. 자. 단풍은 미리 단풍이 들었네요. 가을 아닌데 단풍이 들어왔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나가야 돼. 제가 했다 너무나 재밌는데.